자, 첨탑골공원. 해치 전에 어떤 카드였나? 난폭한 타격은 자신한테 취약 걸리는 카드였음. 그때 아마 파란색 카드였을 건데. 난타가 아니라 저거였나? 무모한 돌진이었나? 무모한 돌진이었다. 무모한 돌진이 자기한테 취약 거는 카드였어. 몸풀기, 몸박박치기, 부메랑 칼날, 분노, 완타, 이중타격, 전함, 전장, 절단. 절단은 피해 올라간 패치 속고. 흘려보내기는 예전에 깔복이라는 이름이었고. 깔복이. 대학살. 감시병도 1코였었나? 드롭킥. 무감각. 무감각은 4, 6이었는데. 무감각 하나면 다 막을 수 있었지. 무장해제 발화. 물뿜기는 공격 카드를 사용한 만큼 턴 종료 시적 전체 데미지 주는 1코 파워에 가공하면 0코. 개쓰레기. 불도약, 불격. 사혈은 1코 더 주게 바뀌었고. 어둠의 포옹은 희귀 파워 카드였음. 타락이랑 자리를 바꿨어요. 연소도 아마 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영절도 딜 올라갔는데 올라가도 구려. 위압, 육압. 이도류, 전투 최면, 지옥검. 진화도 전에 다른 카드였는데. 진화가 원래 부상만 해당됐었나? 사용 시 부상 넣고 부상 뽑을 때 참호, 충격파, 파열. 파열은 강화 효과가 0코 되는 거에서 힘 2로 바뀌었죠. 혈류 체력 3 감소에서 2 감소로 바뀌고 피해량도 더 늘었고. 0코 힘이었는데 1코 힘으로 바뀜. 광폭화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맞다. 반피아레일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발굴에서 발굴 나오는 거안 되게 막혔고. 잔혹성. 절힘. 절힘도 아마 피해 증가 패치 있었을 거예요. 재물은 원래 체력 4 잃었었음. 4에서 5로 너프 먹고 6으로 너프 먹었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카드. 과연 이제 핸드에 있는 카드 제거하고 소멸시킨 게 이제 상태 이상이나 져주면 적한테 피해주는 카드. 타락은 원래 파란색이었죠.
어둠의 포옹이라는 자리 맞군. 건물은 두 장, 세 장에서 세 장, 네 장으로 높여먹고. 찌르기도 데미지 오른 버프 있었고, 맹독도 4,6에서 5,7로 버프 됐었고, 비열한 타격은 원래 저거 반사신경 전략가처럼 버렸을 때 랜덤 한적 바로 때리는 거였는데 이렇게 바뀌었고, 칼질 5,7에서 6,9 됐고, 아 5,8이었나? 5,8이었겠다. 튕겨내기도 4,6에서 4,7 됐나? 방어 효과 좋아졌고. 튕겨내기가 더 낮았었나? 근전은 원래 연코였고. 내장의 체가 6 곱하기 3이었는데. 그리고 4코였죠. 4코 6 곱하기 3이었는데 3코 7 곱하기 3인데, 능숙한 찌르기에는 폐에 능숙한 찌르기만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었어. 쓸 수도 없는 카드야. 격돌보다 쓰기 어려워. 다리 걸기. 다리 걸기는 방어도 13이었나? 너프 먹음. 반사신경 한 장, 두 장에서 두 장, 세 장으로 버프. 방해, 대신. 설치가 바뀐 게 있었나? 얘는 왜 이렇게 쓰레기임? 신경독도 개쓰레기였는데, 중독 3, 약화 5 부여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거처럼 충격파처럼. 근데 뭐가 문제냐? 적 전체가 아니었어. 끼야 사기야. 그때 진짜 겁나 쓰레기였는데. 중독 3, 약화 3 부여하는 이 코스트 카드 어디다 쓰냐고. 맹독 쓰지. 전무성은 원래 없던 카드였음. 전무성이 강화했을 때 8장이었는데. 너프 먹음. 아, 전략가 희귀 카드였다. 전무성 8장에서 7장으로 너프 먹었어. 총종도 바뀐 거 있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총공격은 다음 턴에 드로 감소 걸리는 쓰레기 카드였고. 정밀 3, 5에서 4, 6 됐죠? 그리탐, 그리탐. 강철의 폭풍 2코였고, 그때 강화 효과가 이게 아니었는데. 아, 그래. 2코, 1코였고, 이제 1코, 1코면서 단독 플러스 주는 걸로 바뀌었죠. 대단원도 1코였나 2코였나. 그리고 공격력도 40딜밖에 안 됐어. 대단원이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다 바뀐 거다 기억을 못 하겠네. 그때 개구리였는데 피해량도 40에서 50된 게 끝인가? 더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
조건은 안 바뀌었어. 시체 폭발은 중독수 곱하기 2 강화면 곱하기 3만큼 적 전체 공격 피해주고 독 없애는 쓰레기였음. 다 쓰레기네 그냥. 아니 독을 왜 다 없애. 이 코스트 공격 카드 독 다 없애고 두 배만큼 일반 공격 환살이랑 연계하라고 만들었겠지. 맞다래 날림 연금 유료 영상이 최고 쓰레기 카드였는데 스킬 카드 쓸 때마다 랜덤 한정에게 3 데미지 강화하면 5 데미지 3 코스트 파워 카드 진짜 압도적 쓰레기였음. 그냥 비교할 카드가 없어. 그냥 최고 쓰레기야. 유리칼도와 한번 피해 증가 있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처분도 뭐 바뀌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마녀살인마는 2코 1코였다가 1코 0코 됐죠. 디펙트. 디펙트는 사라진 카드가 너무 많아서 X킥이라고 0코스에다가 이제 적한테 피해주고 구체 발휘하는 카드 있었고 임펄스라고 모든 구체 지속효과 발동하는 카드 있었고 할당이라고 힘민첩 갖고 밀집 올리는 카드 있었고 스킬카드 1코스트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거 있었는데 뭐 블래스트 이런 것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되감기도 있었는데 되감기는 이제 이전 턴에 깎였던 체력들 되돌리는 거 별의 탄생 이번 게임에서 사용했던 파워카드마다 2피해 3피해 1코스트 공격카드 영창한 구체수만큼 에너지 증가? 전체 10딜 블래스터 별의 탄생 개쓰레기였음. 파워카드를 그렇게 많이 썼으면 이미 이긴 게임인데 데미지 줘서 뭐냐 그냥 점액투성이지. 이중시전이 원래 이 코스트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1코에 강화 0코 된 거 패치 이후에 된 건데 이 코스트 이중시전 지금 이중시전 밸류만 보면 엄청 좋긴 하죠. 배터리 충전은 에너지 다음 턴에 넘기는 한턴 아이스크림이었음. 디펙트는 사실 사기캐였다. 와처가 첨탑에 늦게 출시한 이유는 디펙트가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첨탑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같은 거. 번개구체는 딜도 없어 먹었고 제귀는 희귀카드였음. 같은 성능이었고 증기장벽은 아마 사방어였나? 최적화는 바뀐 거 없는 거 같은데? 사방어 걷어내기 긁어내기 긁어내기는 3장 4장에서 4장 5장 됐고 날뛰기 뇌우
눈보라. 조준은 조준 걸린 애한테 전기 들어가는 거였어. 빙하 방어도 9에서 7로 너프됐던가? 이것도 기억이 애매하네. 어둠 플러스는 어둠 구체 두 개 만드는 거였음. 보도 두 개. 신입들 들어왔는데 옛날 얘기해주지. 재구성은 예지 4, 예지 6짜리 0 코스트 스킬 카드였는데 왓챠 나오면서 힘을 빼앗겼어. 하위모에 예지 괜찮았는데. 정기는 구체 슬롯 한 개 얻는 일반 카드였는데 그래가지고 헬로월드 쓰면은 거기서 축정기 나오고 그랬어요. 평형이 아까 말했던 그거였음. 되감기 전턴에 잃어버렸던 체력 다시 채우는 거. 대감기. 아파기는 4장 6장이었나? 겁나 쓰레기였는데. 아 6장 4장? 6장 5장? 6장일 때 진짜 답도 없는 쓰레기였는데. 혼돈. 메아리는 지금이랑 다르게 발동됐었는데 한 카드만 겁나 조지는 효과였음. 메아리 스택만큼 한 카드만 썼음. 지금은 두 번 쓰는 효과가 계속 쌓이는 건데 예전에는 메아리로 메아리 쓰면 처음 쓴 카드가 메아리 스택만큼 발동됐다는 거임. 그래서 메아리로 메아리 쓰면 막 메아리 27스택 돼가지고 카드 하나 쓰면 27번 쓰고 그랬는데. 버퍼가 파란 카드였고 전격학은 어떤 카드였더라? 이 카드 아니었는데. 전격학 기억이 안 나네. 아, 단일 두 번 터졌던가? 전류 타격 또 바뀌었던가? 핵분열이 이제 모든 구체를 제거하고 그 수만큼 구체 슬롯 늘리는 거였는데 쓰잘데기가 없었지.
전격하기 전기 두 번 맞았던 것 같은데. 아, 탐색도 두 장이었던가? 탐색 너프 두 장, 세 장에서 너프 먹었던 것 같은데. 왓쳐 왓쳐 급소는 승리로의 길이라고. 덱 메뉴에 있는 카드 쓰는 거였나? 그런 카드였는데? 조건이 뭐였더라? 패스트 빅토리라는 카드였는데. 분화 강화에도 이 코스트였고. 맨이 있는 카드 드로우하고 0 코스트. 왓처 상태된 카드가 핸드에 있는 카드 전부 사용하는 거. 타겟. 그리고 덱 전부 예지하는 거. 전지. 천신의 영상이 그때는 황금 갑옷 주는 거. 황금 갑옷 80이었나? 아, 그리고 디펙트 삭제된 카드 저것도 있다. 구체 영창하면 카드 뽑는 거. 그래서 제귀로 제귀 뽑아서 제귀로 무한 제귀로 제귀 덱 짤 수 있었음. 정보구 천신의 형상은 아직 콘솔로 걸 수 있다. 베바폼. 없었는데 생긴 카드는 지금 있죠. 요행. 저지도 방어력 낮았는데 많이 버프 먹었고, 축성은 3딜이었고, 단식 뭐 바뀌었던가? 단식도 다른 효과였던 것 같기도 하고. 와, 저는 왜 기억이 잘 안 나냐. 2-3이었나? 2-3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들끓는 울화가 진노의 재불가였고. 격분도 쓰레기였는데. 아이, 와, 저는 다 기억이 안 나네.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늦둥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와, 저 진짜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때 힐하는 카드였던 것 같은 카드 있었는데. 휘발성에 힐하는 카드 있었는데. 엑스코스트 광휘. 휘발성 엑스코스트 힐카드 광휘. 그때 강림하면 남는 만트라 놀려줬음.
그때 엄벌이랑 보호 중에 선택해서 얻는 거 있었거든요. 약간 그땐 드루이드 컨셉이었지. 그래서 턴 시작하면은 엄벌이랑 보호 중에 하나 골라서 받았어야 했음. 그리고 보호가 16방어였었나? 떡너프 먹음. 16, 20. 그냥 보호 걸고 그 집에 걸어가지고 섬탑 털고 다녔지. 근데 그거 말고 딱히 할 것도 없었음. 애가 약해 빠져가지고. 와서는 좀 쓰레기였지. 와서 완전 쓰레기였는데. 보호 원툴에다가 그냥 무한덱 만드는 수밖에. 아크는 쓰레기였던 적이 없었나? 아크는 너프만 많이 먹은 것 같긴 하네. 그러고 보니까 아크는 너프만 많이 먹었네. 자식이. 와처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냥 처음부터 이랬던 느낌이네. 아, 휘갈김이 예전에 파란 카드였어요. 파란 카드에 내장 뽑는 거였나? 내장 뽑고 스킬 카드 사용 불가였나? 공격 카드만 스킬 카드 뭐 사용 불가였는데? 스킬을 못 쓰는 거였나? 공격을 못 쓰는 거였나? 스킬 카드 불가? 내 지웠나? 아, 무색화돼 있구나. 잭스가 힘 1이었던가? 난도가 말살검도 피해량 올랐던 걸로 알고 있고. 이때는 그거 없었거든요. 그 현실집에 생성되는 육체 카드. 수양, 정권 수양은 이름이 맨몸, 맨주먹이었음. 크크크. 엠프티라 번역하다 보니. 그리고 뭐였지? 현실 지배가 원래 없었다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다른 카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외세가 원래 1코 0코였는데 현실 지배 생기면서 그러니까 전에는 강화된 카드 얻는 거였지.
나머지는 별거 없네요. 광기 연코였고 극적인 입장 피해량 훨씬 낮았었고 신성 연코였고 예전에는 무쇠카드는 강화도 못했었음. 정신공격 연코였는데 무한모드 때문에 떡너프 먹음. 아니 이거 이 코베 어디다 써? 연코 해야지. 서레이엠. 그때 연코에 선천성 없었는데 선천성 생겼다가 그다음 무한모드 나오고 나서 2코든. 그러니까 원래 연코의 선천 아니었는데 강화하면 연코 선천 이었던 게 갑자기 2코든 쓰레기 됐어. 이거 이제 연코 스태도 잘 안 쓸 건데. 살모빔. 가학도 딜 버프 먹었었고 대혼란은 나중에 추가된 카드. 번데기 대혼란 탈바꿈 탐욕의 소는 나중에 추가됐어요. 자기력도 폭탄도 폭력도 그리고 탐손이 훨씬 쓰레기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것도 15, 20딜이었나? 아무튼 겁나 쓰레기였음. 근데 웃긴 게 돈 버는 카드를 돈 내고 사야 되는데 후반에는 쓸모가 없잖아. 얘네들 뭐 하나 공식 스앤스 뒤져보니 보드게임 내고 난 뒤 별 소식이 없네요. 근데 슬더스 판 걸로 이미 먹고 살만한가? 후속작 개발 중이라 그랬고 일러스트레이터 SNS 보면은 도노 엉덩이 올려놨음. 우두 엉덩이랑 데카 엉덩이 올려도 다 봤네. 그러면 끝. 족쇄나 재빠른 타격 뭐 직감 이런 것도 버프 먹었었고 비상단추 성급함 발견 없던 카드였고 유바